오늘 그럼 방송국에 있는 동안 굉장히 좀 불편하실 텐데 해서 저희가 아내분이 방송국에서 대기 중인 모습을 살짝 관찰을 해봤는데 좀 한번 살짝 보시죠. 저는 이 소품을 좀 들고 가서 공기연습을 마시고 계신 것 같아요. 편하게 앉으셨어요. 아, 끊이시네요. 티슈. 아, 손을 닦으시네요. 약간 습관처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닦으세요. 앉은 자리에서 바로 닦으세요. 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네요. 닦은 데 빼고는. 혹시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화장실 들어가는데요. 바로 출발하네.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다. 야, 진짜. 야, 화장실 한 번 안 가시. 어머님이 현관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. 딱 저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, 평소에도. 그죠? 이 정도로 깔끔하시면 집 들어가면 진짜 막 광나고 막 번쩍번쩍 탁자 위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네. 그렇지는 않아요. 또 닦는 거에 대비돼서 정리는 되게 못해요. 그렇게만 하고 정리가 안 되구나. 네. 아. 자기만의 좀 방식이 정리 방식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자 뭐 케이블 TV가 뭐 고장 났거나 수도. 맞아. 그러면 누가 고치러 오잖아요. 맞아. 자, 절차입니다. 기사님 절차입니다. 그분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? 그래서 안 전등은 좀 고장난 지가 좀 됐고요. 오 마이 갓. 그냥 깜깜한 상태로 살고 있고요. 아, 진짜? 네. 고장나도? 네. 그래서 문고리도 아직 안 단 거예요? 네.